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 대학생들의 올림픽이 조금 전 개막했습니다. 오늘도 개막식 소식과 함께 광주, 목포, 여수 MBC 3사가 공동으로 현장에서 유대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가 12일간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젊음의 열기가 빛의 도시 광주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먼저 송장근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가 다이빙보드를 힘차게 밟고 연기를 펼칩니다. 배구와 수구, 다이빙 등 일부 종목의 예선전을 시작으로 선수들은 이미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로 28회째를 맞는 광주 유대회는 21개 종목 272개 금메달을 놓고 각국 선수들이 경쟁을 벌입니다. 브라질 올림픽을 1년 앞두고 선수들은 아낌없이 기량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We will create together a better world because students are maybe champions today during the Universiade, but they will be the leaders of tomorrow. 개막식 당일에도 가나와 부탄 등 20여 개 나라 선수단이 입촌식을 가졌고 이번 대회에는 146개 나라 13,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유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로 펼쳐지게 되는데 광주 시민과 조직위원회가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선수들을 돕는 등 대회 준비에 정성을 다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Without your support, we can't able to come here in Korea. But due to the earthquake, we are not well prepared. We can't prepare well for the games. 유대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무주와 대구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입니다. 창조의 빛, 미래의 빛을 슬로건으로 지구촌 대학생들은 빛고울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6년간의 준비를 12일 동안의 환희로 물들일 광주 화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그 서막을 올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금 주 경기장에서는 개막식이 한창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인정 기자, 분위기가 뜨겁죠? 네, 현재 개막식에는 대회 주인공인 각국 선수단이 차례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146개국 선수단이 아프가니스탄을 시작으로 알파벳 순으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농구선수 이승현을 기수로 한 한국 선수단 500여 명은 약 40분 뒤 참가국 중 가장 마지막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선수단이 입장을 마치면 주경기장 전체를 무대로 빛을 테마로 한 거대한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오늘 개막식 무대에 오르는 출연진만 2,200여 명인데 가장 눈길이 끄는 출연진은 배우 주원과 가수 윤호윤호, 국악인 송소입니다. 세 스타는 오늘 개막식 하이라이트인 뮤지컬에서 주연 역할을 맡아 다양한 노래와 퍼포먼스를 소화합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성화는 언제쯤 점화됩니까? 네, 대회가 끝나는 밤 10시쯤에 뮤지컬 다음 순서로 성화 점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들 마지막 성화 주자가 누구일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스포츠 선수인 박찬호 선수와 양학선 선수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주경기장을 달린 성화 주자가 대여섯 명 정도인데 이 가운데 한 명이 성화대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점화 방식도 아직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내용은 개최지인 광주의 지역 전통을 살리는 방식으로 점화한다는 정도입니다. 성화가 점화되고 나면 풍암저수지에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화려한 개막식의 끝을 장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개막식이 열리는 주경기장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한꺼번에 광주를 찾은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근처의 상가입니다. 외국 선수들이 간단한 음료와 액세서리 등 생활용품을 사고 있습니다. 가격을 물어보자 일부 값을 깎아주는 후한 인심도 솜을 받습니다. 우와, 광주 유대회가 개막되면서 선수촌 근처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 등 상가는 외국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에 앞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광주의 문화도 체험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Korea is really nice and clean and we're enjoying it a lot. It's pretty similar to Australia compared to some other Asian countries and we like the coffee shops and everything so it's good to get out. 상무지구 숙박업소는 객실 예약이 대부분 끝나 방을 구하기 어렵고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도 외국인 쇼핑객이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회 기간 이렇게 우리 지역에 머무는 선수와 임원 등은 13,000여 명. 국내외 관광객까지 합치면 17만여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식사와 관광 쇼핑 등으로 지역에 지출할 직접 경제 효과는 1,000억 원, 최대 1조 2,000억 원의 부가가치가 예상됩니다.
최소 비용으로 흑자 대회를 노리고 있는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외국인 손님 맞이로 지역 상권에도 훈풍이 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경기가 본격화되는 내일부터는 메달 경쟁도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은 언제 나올지 전망해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양궁장. 바람을 가르는 활시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기보베아, 김우진 같은 정상급 선수들이 포진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모두 10개의 금메달이 걸린 오는 7일과 8일 한국의 골든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수 지금 몸 상태는 뭐 어디 부상도 없고 좋습니다. 목표는 6개인데요. 나머지는 보너스만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자 종목인 유도에선 우리나라 첫 금메달이 기대됩니다. 오는 4일 남자 100kg 이하 조구암 선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을 제패한 김성현 선수 등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제 기술이 많이 노출돼서 힘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꼭 넘기는 유도, 재밌는 유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전통적 강세 종목인 태권도와 사격, 배드민턴 등에서도 금메달 소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주 유대회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은 21개 종목에 51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 종합 3위를 목표로 하는 한국 대표팀의 금빛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이번 대회 참가자 중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선수들도 꽤 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애틋한 선수들의 사연.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달리기와 높이뛰기, 포환던지기 등 육상 10개 종목 경기를 혼자서 뛰어야 하는 10종 경기 선수인 벨기에의 토마스 반데르 플레셴. 2009년 주니어 대회와 2011년 유로피언 챔피언십, 2013년 러시아 카잔 유대회에서 잇따라 금메달을 휩쓸며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지난해 9월 청천벽력과도 같은 고환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Yeah, so I've been I was sick quite heavily last year, and it was quite a big task to get back into shape to get to compete in competitions again. And then the University Games was like a very big motivation for me.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뛰고 싶은 생각에 암 투병 중에도 훈련을 해왔다는 플레셴 선수는 유대회 2연패를 통해 인간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Just never give up, and that sports is such a good thing to set goals and to pursue them. And I mean, it has helped me through like a very tough period. 아제르바이잔의 육상 선수 헤일 이모라 히모프는 고향이 에티오피아인 귀화 선수입니다. 훈련비가 없어서 귀화를 선택한 그지만 제2의 조국인 아제르바이잔과의 갈등으로 고향인 에티오피아로의 역귀화를 고민하고 있는지라 대회 성적이 관심입니다. 호주의 미녀 육상 스타 미셸 제네코도 전 세계 남성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때 시합 전 워밍업 영상으로 유명해진 제네커는 외모는 물론 기량까지 뛰어난 선수임을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참가 선수 중에는 세계를 움직일 미래 지도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대학생 때 스포츠 선수였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농구 광으로 알려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고등학생 시절 소속팀을 하와이주 챔피언으로 이끌었고 대학생 때도 꾸준히 농구 선수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스포츠 매니아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대학 재학 시절 유도와 레슬링이 혼합된 러시아 전통 무술 삼보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2013년 카잔 대회 유치전에도 직접 나설 정도로 스포츠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두 사람의 사례에서 보듯 유니버시아드 출전 선수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의 문화 등 각계에서 글로벌 지도자로 성장할 사람들입니다. 세계와 친구 맺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광주도 열린 광주로 나아가겠습니다만은 그들도 다시 우리 광주를 찾는 그런 계기가 확실히 될 것으로. 유니버시아드는 경기력 또한 육상과 수영 등 일부 종목에서 아시안게임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2명 가운데 1명꼴로 유니버시아드 메달리스트라는 조사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건강한 인재들이 경쟁과 승부를 초월해 협력과 연대, 리더십의 가치까지 키워가는 장이 이제 막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요대에는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입장권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박수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입장권을 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유대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예매할 수 있고 시청과 5개 구청에 마련된 무인 발매기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모든 경기장에서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입장권 가격은 5,000원에서 2만 원까지로 비교적 저렴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약 30%에서 50% 정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와 수구 예선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골프와 사격, 오픈워터는 전 경기가 무료입니다. 젊은이들의 축제인 만큼 모든 학생들에게는 40% 할인 혜택도 주어집니다. 그러나 탁구와 배드민턴, 양궁 태권도 등 인기 종목이나 스타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는 이미 표가 매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경기를 보려면 지금이라도 입장권 구매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유대회를 빛내는 숨은 별들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주인공들을 김진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하루 4, 5차례씩 각국의 선수단 수백 명이 도착하는 광주 송정역. 유대회에 첫 발을 내딛는 선수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건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짐을 나눠들고 길을 안내하는 건 물론 농담도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습니다. 선수들이 나이가 좀 비슷하고 좀 어린 선수들도 있다 보니까 되게 활기차서 막 같이 춤추기도 하고 뭐 스피커 가서 춤추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기념품 같은 거 주기도 해서. 유대회에 모인 자원봉사자만 만여 명, 전국에서 선발돼 두 달간의 현장 적응 훈련도 마쳤습니다. 초등학생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 통역 등 10개 분야 30여 직종으로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저희 학교에 유니버시아드 자원봉사를 뽑는다 해서 통역으로 제가 나가면 광주 사람인 것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많이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각국의 취재진이 몰리는 프레스센터에서도 전문적인 통역과 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습니다. I think they are very warm and they can answer most of our questions. If they can't, they can ask somebody, someone else. I think they make the universe better. 6만 명이 넘게 지원해 높은 경쟁률로 선발된 만 명의 자원봉사자들. 개막과 함께 경기장 안팎에서 바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유대의 기간 동안 광주는 날마다 축제입니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이 이어질 텐데요. 이계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광주 유대회 개막 다음 날부터 아시아문화전당 근처에서는 세계 청년 대축제가 펼쳐집니다. 문화전당 민주광장에는 청년 난장 페스티벌 무대가 세워졌습니다.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콘서트와 청년을 위한 스타 강사 특강, 국내외 작가들의 페인팅 쇼가 진행됩니다. 도심 속에서 즐기는 캠핑과 무더위를 날려줄 물총 대축제도 열립니다. 여러 가지 마켓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도시 캠핑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금남로 바닥에 금남로 거리 위에서 이렇게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유대회 개막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우펀 축제가 열립니다. 개관을 앞둔 문화전당 어린이 문화원에서 관람객들은 아시아 각국의 스포츠와 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부터 엿새 동안 상무시민공원에서는 여름밤을 수놓을 음악축제가 마련됩니다. 슈퍼스타 K콘서트와 M카운트다운 콘서트, 블루스 앤 재즈 콘서트 등 다채로운 음악 공연이 매일 밤 이어집니다. 유대회 열전 12일 동안 광주 도심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축제와 음악 공연들로 들썩이게 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번엔 경기장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수 캐스터, 장마철인데 경기 때 괜찮겠습니까?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될 텐데요. 날씨에 민감한 양궁과 축구, 조정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주국제양궁장의 날씨를 살펴보면 밤사이 복사냉각 현상 때문에 내일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겠고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빠르게 걷히겠습니다. 주말에는 북풍에 약한 바람이 불어오겠고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축구 경기가 펼쳐지는 나주로 가볼 텐데요. 경기가 펼쳐지는 오전 11시와 오후 4시 반에는 습도가 55% 정도, 한낮에는 29도로 역시 무덥겠습니다. 다음은 조정 경기가 펼쳐지는 충주 날씨 살펴볼 텐데요. 경기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펼쳐지고요. 일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지 않아서 경기를 치르는 데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다만 강한 일사가 내리쬐는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종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경기 일정과 경기력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주요 경기입니다. 놓치면 아까운 경기, 정지성 스포츠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개막 다음 날인 내일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유도와 양궁, 농구 등 10개 종목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종목은 기계체조 남자부 경기입니다. 광주 출신의 월드스타 양학선 선수가 단체 예선전에 출전해 메달 사냥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광주 여궁사 기보배가 출전하는 양궁도 내일부터 막이 오릅니다. 양궁에는 총 10개 금메달이 걸려있고 우리 대표팀은 전 종목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는데 기보배는 리커브 종목에서 3관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단체 구기 종목 가운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종목은 바로 남자 농구죠. 미국 남자 농구 대표팀은 터키와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우승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경기였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청암대 강명훈 총장에 대해 강제추행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총장은 승용차 안이나 노래방 등에서 여교수 두 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총장은 또 일본 오사카에 있는 학교 연수원과 연수원 관리회사 운영 과정에서 교비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최근 복합카지노 리조트 사업자 선정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가운데 여수 경도와 인천 영종도, 부산 북항 등 세 곳의 컨소시엄이 제안서를 낸 만큼 여수 경도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도가 선정되면 오는 2019년 말까지 1조 원 넘게 투자돼 100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외국인 카지노 등이 들어섭니다. 정부가 편성한 추가 경정예산 11조 8천억 원에 세월호 선체인양 지원에 쓰일 406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인양에는 내년까지 1,05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번 추경예산으로 40%가 채워집니다. 이제 축제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빛낼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